3.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은 주전 605년, 597년, 586년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나 하느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은총을 베푸사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절망적인 포로 상태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마치 무덤 속의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포로에 해방되어 귀환하게 된 것은 죽은 자의 부활만큼이나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귀환을 허락하는 칙령을 발표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바사, 페르시아 제국 각 처에 흩어져 있던 유다 포로들은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3차에 걸쳐 돌아오게 됩니다. 제1차 귀환은 주전 537년, 제2차 귀환은 주전 458년, 제3차 귀환은 주전 444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제1차 귀환. 지도자 유다 총독 스룹바벨, 뜻 바벨론 출생, 대제사장 여호수아, 뜻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의 귀환조서 발표. 귀환 목적.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어 그에게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고레스는 필요한 물질을 즐거이 자원하도록 지시했고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만 돌아왔다. 귀환자 총 인원 49,897명, 회중 42,360명, 지도자 11명, 평민 15,604명, 평민 8,540명 지역별, 제사장 4,289명,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신복의 자손 392명, 레위인 341명, 종족과 계보가 불명확한 자 652명, 계수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 12,531명, 노비 7,337명, 노래하는 남녀 200명, 귀환 때 가지고 나온 재물, 고레스 왕이 준 재물, 요하의 전 기명들을 꺼내어 주었는데 그 수요는 금반이 32요, 은반이 1000이요, 칼이 29요, 금 대접이 32요, 그보다 차한 은 대접이 410이요, 기타 기명이 1000이 있었다. 그렇게 세스발살이 그 기명들을 가지고 돌아올 때 금과 은 기명이 도합 5400이었다. 금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 황금, 기타 물건, 짐승, 보물로 돕고 하나님께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다. 짐승 말 736, 노새 245, 약대 435, 나귀 6,720마리를 가지고 나왔다. 제1차 귀환자들이 바친 예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해 보조하였다. 방백 스룹바벨은 금 1,000다릭과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다.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다릭,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다.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다릭과 은 2,000만회 제사장 의복 67벌을 드렸다. 귀환 당시 주요 사건. 조속으로 번제를 드리고 초막절을 지켰다. 하느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으나 사마리아 사람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약 16년간 중단되었다.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에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다. 다리오 왕 6년 12월 3일, 4년 5개월 만에 성전이 완공되었다. 하느님의 전을 봉헌하고 하느님을 섬길 때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웠다. 그의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고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1. 귀환 목적과 시기.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여기 감동시키심에는 히브리어 우르, 깨다 자극하다 흥분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르의 히필형이 사용되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주전 538년에 조서를 내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라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공포했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습니다. 에스라 1장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다 일어나니
고레스의 조서가 공포된 이후에 유다 민족은 얼마 동안 준비를 하고 1년 뒤인 주전 537년에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 귀환자와 귀환 당시 상황. 1. 제1차 귀환자. 제1차 귀환로는 당시의 통상로였던 유브라데 강을 따라 북서쪽에 위치한 알레포와 하마스를 지나 아래로 내려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1차로 귀환할 때 지도자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였으며 총 4만 9,897명, 회중 4만 2,360명, 노비 7,337명, 노래하는 자 200명이 귀환했습니다. 니에미아는 총 4만 9,942명으로 에스라의 기록보다 45명 더 많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라가 노래하는 자를 200명으로 니에미아는 245명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스라와 니에미아는 제1차 귀환자 명단을 기록하면서 귀환할 때 가지고 온 짐승들을 그 숫자까지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말 736마리, 노새 245마리, 약대 435마리, 낙이 6720마리로 모두 8136마리입니다. 말은 뛰어난 기동력을 가진 가장 값비싼 운송수단이었습니다. 반면 노새는 말보다 저렴하고 암말과 순하기 사이에 태어난 중간 잡종으로 말과 낙의 장점을 다 지니고 있어 산악지형의 운송수단으로 적합했습니다. 약대는 장거리 여행에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또 나귀는 체구가 작지만 허리가 튼튼하고 가장 저렴하여 일반 서민들에게 친숙한 짐승이었습니다. 이상의 짐승들의 수치를 귀환자 중 온 회중의 숫자 4만 2,360명에 비교해보면 대략 5사람의 짐승이 한 마리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많은 짐승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벨론에서 떠날 때 그곳 원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 보물 등 많은 재물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도 양과 소와 심히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생축은 다섯 번째 악질 재앙 때에 구별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우박 재앙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거했던 고센 땅은 구별되었는데 이때 바로의 신하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들여 재앙을 피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으므로 재앙을 면치 못했습니다. 또한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 때 모세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하여 그 앞에 절기를 지킬 남녀노소와 우양을 함께 데리고 가겠다고 하자 애굽 왕 바로는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면서 허락지 않았습니다. 아홉 번째 흑암 재앙 때에 바로가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고 하자 이에 모세는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장자 재앙 때에 바로의 장자부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이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제서야 바로는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하고는 굴복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가지고 나온 생축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것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입성 1년 전 정월 가데스에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많이 솟아나오게 하셨는데 온 회중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물을 마시게 하심으로 보호하셨습니다. 그 생수는 강과 채를 정도이고 시내가 넘칠 정도이며 못이 될 정도였으므로 200만 명의 백성과 심히 많은 생축이 모두 흡족히 마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짐승들도 같이 오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이 없도록 지극한 사랑으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민들 뿐만 아니라 각 생축들의 숫자까지도 정확하게 기록된 것은 귀환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구석구석 미치지 않은 곳이 없으며 나아가 모든 만물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실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대로입니다. 이 귀환 때 가지고 나온 재물. 유다인들이 귀환할 때 고레스의 명을 따라 무릇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주변의 이웃들이 은그릇, 황금, 기타 물건, 짐승, 보물로 도와주었으며 그 외에도 그곳 주민들이 하나님께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기까지 하였습니다. 또 고레스 왕은 옛적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여호와의 전 기명을 돌려보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고지기 미드르닷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기수하여 유다 목백 세스바살에게 붙였습니다. 그 수요는 금반이 30이요, 은반이 1000이요,
칼이 29요, 금대접이 32요, 그보다 자한 은대접이 412요, 기타 기명이 1000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가지고 돌아올 때 금과 은 기명이 도합 5400이었습니다. 이는 제1차 귀환자들이 신분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하느님의 성전 건축 역사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였음을 말해줍니다. 3. 귀환 계기. 다니엘 선지자는 당시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던 강대국 바사의 총리로 있으면서 메대왕 다리오 시대뿐만 아니라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까지 형통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다니엘이 정치적으로 바사 제국의 기틀 확립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니엘은 메대의 다리오 통치 원년에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고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깨달았으므로 귀환 1년 전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온 나라의 유대인의 해방을 공포한 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역대하 36장 22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의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고대사 제11권에는 고레스 왕이 210년 전에 자신에 대해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 글을 읽고서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한편 다니엘 선지자는 고레스 왕 3년에도 바사 제국에 남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1장 21절에서는 다니엘의 최종 활동 시기를 고레스 3년이라고 하지 않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기록 또한 고레스 왕이 즉위 원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귀환하라는 조서를 발표하는 데에 다니엘이 분명히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능히 추정케 합니다. 4. 성전 건축의 과정.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우선적으로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을 완성한 것처럼 바벨론에서 귀환한 백성도 오직 성전 건축을 열망하였고 무너지고 불태워진 그 자리에 다시 성전을 세웠습니다. 주전 537년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은 옛 성전이 있던 터 위에 단을 세우고 그 단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초막절을 지키고 성전 지을 준비를 하였고 주전 536년 2월에 마침내 성전의 지대를 놓고 성전 건축 역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이 집요하게 성전 재건을 방해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에스라 4장 5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의하였으며 여기 의사는 히브리어 야아츠로 당시 왕에게 조언을 받던 자들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유다인들을 참수했던 것입니다. 저희는 히브리어 파랄이며 좌절시키다, 분쇄하다, 깨뜨리다 라는 뜻으로 방해 공작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성전 건축이 진행될 수 없는 상태였음을 나타냅니다. 그 후 성전 건축은 약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주전 520년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비롯한 백성들의 마음을 감화하여 흥분시킴으로 다리오 왕 제2년 6월 24일에 재개되었습니다. 성전은 다리오 왕 제6년 12월 3일, 약 4년 5개월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오 선지자들의 메시지.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의 배경이 되는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는 다니엘 선지자였으며 귀환 후에 16년 동안 중단된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선지자는 학개 뜻 축제와 스가랴 뜻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였습니다. 1. 다니엘 선지자의 메시지. 유다 백성이 세 번에 걸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주전 537년 처음으로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건은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 예언한 말씀들이 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제1차 포로 귀환과 관련된 다니엘의 메시지를 역사적인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땅 중앙에 있는 한 나무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1차 귀환 32년 전, 느부갓네살 왕은 통치 2년에 큰 신상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은 꿈에 땅의 중앙에 있는 한 나무를 보았습니다. 이때는 대략 주전 569년으로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있기 약 32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집에 편히 있으며 왕궁에서 평강할 때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당시 바다를 주름잡던 두로를 13년 동안 포위한 끝에 마침내 주전 573년에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잠시 평화로운 시기를 누렸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은 땅의 중앙에 있는 한 나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나무가 자라서 하늘에 닿았는데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였습니다. 이어서 보니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줄로 둥이고 그것으로 들 정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나리라. 그 소리 질러 외쳤습니다. 다니엘은 이 꿈에 대하여 이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이며 왕이 강성하다가 쫓겨날 것이고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후에야 회복되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이 있은 지 12달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의 유해를 주셨으나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던 느부갓네살 왕은 화려한 바벨론궁을 다 지은 어느 날 지붕 위를 거닐면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교만을 쏟아내었습니다. 이 말이 오히려 그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내리기를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동시에 느부갓네살에게 그 일이 응하여 왕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어 짐승처럼 미치광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곱 대를 지나서 그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는 순간 그게 총명이 돌아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오직 하나님만이 지극히 높으시며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영원하여 대대에 이르고 그분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면서 찬양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자기 총명이 회복되고 자기의 위엄과 광명이 돌아왔고 모든 신하들이 그 앞에서 조회하고 지극한 위세가 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교만하면 그 순간 자신에게 있던 모든 존귀가 사라지고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킨 후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면 그 순간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전보다 더한 영광도 얻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극도로 낮아진 이후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다니엘 4장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우리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시 최강국 바벨론 왕의 입술을 통하여 사람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이 오직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만방에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바벨론을 낮추시고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을 높이시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킬 것을 대망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둘째, 네 짐승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1차 기한 15년 전. 다니엘은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상을 보았습니다. 주 1854년 발견된 바벨론대의 점토 기둥에 새겨진 바에 의하면 벨사살 왕은 나보나이두스 왕의 장자입니다. 나보나이두스는 주전 553년부터 장자 벨사살에게 나라를 섭정케 하였으므로 벨사살 원년은 주전 552년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있기 15년 전에 네 가지 큰 짐승에 대한 이상을 받은 것입니다. 이때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때로부터 53년째였고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에 대한 이상을 본 때로부터 약 51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다니엘 2장과 7장의 계시는 같은 내용의 계시를 다른 모양으로 중복해서 보여주신 것으로 이 계시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실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밤의 이상으로 보았던 바다에서 나온 큰 짐승 넷은 그 모양이 각각 달랐습니다.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곰 같고, 셋째는 표범 같고, 넷째는 무섭고 놀라우며 큰 철이가 있는 짐승이었습니다. 큰 짐승 넷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으로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바벨론과 그 후에 차례로 나타날 바사, 헬라, 로마를 가리킵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여러 통치자 가운데 가장 포악했던 왕으로 포로였던 유다 백성은 그의 통치 기간 중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통치 원년에 다니엘에게 큰 짐승 넷의 이상을 보여주심으로써 바벨론이 반드시 망할 것과 유다 백성은 바벨론 유수에서 해방되어 귀환할 것을 소망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나아가 다니엘은 보좌에 앉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장차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메시아이신 인자 같은 이의 모습에 대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은 계속 바뀌고 궁극적으로 세상 나라는 심판을 받을 것이며 영원한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셋째, 수량과 수렴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1차 기한 13년 전, 다니엘 2장과 7장은 역사 속에서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등의 나라들이 유다 지역을 포함하여 세계를 어떻게 지배하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니엘 8장은 다니엘이 올레 강변에서 보았던 수량과 수염소에 대한 이상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보다 상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 3년에 수량과 수염소에 대한 이상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주전 550년으로 제1차 바벨론 포로인 귀환이 있기 약 13년 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먼저 둣불 가진 수량을 보았습니다. 이 둣불 가진 수량은 메대와 바사 왕들을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한 수염소가 나타나서 수량이 둣불을 꺾어버렸습니다. 이 숫염소는 헬라 왕이요.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헬라의 첫째 왕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이 숫염소의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네 개의 현저한 뿔이 나타난다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나라가 네 장군에 의해서 쪼개어질 것을 나타냅니다. 이 네 장군의 이름은 프톨레미, 셀류쿠스, 리시마쿠스, 카산더입니다. 또한 네 뿔 가운데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용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습니다. 이 작은 뿔은 장차 나타날 셀류쿠스 왕조의 폭군 안티오쿠스 4세를 가리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주전 167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였으며 제우스 신상을 세워 성전을 크게 모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량과 수렴소, 큰 뿔과 네 개의 현저한 뿔, 작은 뿔의 이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세계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리시며 바벨론 유스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것을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넷째, 왕국 분벽에 쓰여진 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1차 기한 2년 전. 신바벨론 제국은 나부플라살에 이어 성립된 이후 마지막 벨사살 왕을 끝으로 약 87년 만에 멸망하였습니다. 다니엘 5장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의 죽음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입니다. 신바벨론 제국은 벨사살의 극한 사치와 향락, 무분별한 통치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갑자기 망하고 메대와 바사가 신흥 제국으로 등장하였습니다. 벨사살 왕은 귀인 1,000명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고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기명으로 술을 마시면서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글자를 썼는데 기록한 글자는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너무도 놀라 두려워 떨면서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하라고 술객, 갈대아술사, 점쟁이, 바벨론 박사 등 네로라 하는 지혜자들을 다 불러들여 물었으나 놀랍게도 그들은 당시 국제통용어인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던 그 글자를 해석하기는커녕 능히 그 글자를 읽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낯빛이 변하고 귀인들도 다 놀랐습니다. 이때 태우가 잔치하는 궁에 들어와 불안과 공포에 떨며 번민하고 있는 벨사살 왕을 위로하면서 전에 느부갓네살 때부터 있어온 다니엘을 불러 물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태우는 다니엘을 가리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이며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이며 그의 마음은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부름을 입은 다니엘이 들어오자 다급해진 벨사살은 후한 상급을 약속했으나 다니엘은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과연 태후의 말대로 수많은 지혜자 중 단 한 사람도 읽지 못했던 그 글을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또박또박 읽었으며 그 뜻을 하나하나 해석하였습니다. 분벽에 새겨진 글자는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었습니다. 메네는 계수된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벨사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음을 나타내고 대겔은 무게를 달다라는 뜻으로 벨사살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비었음을 나타내며 우바르신은 접속사 우와 페라스의 복수형이 합쳐진 단어로 벨사살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음을 나타낸다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 글자의 계시대로 바로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습니다. 이때 메대의 다리오 왕은 바사의 고레스 2세와 동맹한 상태였기 때문에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게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론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 역사로 벨세살 때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몰락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권고의 때 곧 포로 귀환의 날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보여준 구속사의 놀라운 성취였던 것입니다.